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아지는 여름철이면 대규모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노후된 변압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특히나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정전 발생률이 7배나 높다고 합니다. 네, 인천시가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변압기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변압기 안전점검이 한창입니다. 열화상 진단 장비로 이상 발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상별로 온도 측정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5도, 저희가 5도 이상 나지 않게 되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 단지는 양호한 상태라는 얘기죠? 이제 발열되는 부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변압기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 중 58곳에서 변압기 점검은 물론 교체 지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점검한 변압기에 이상 징후가 있으면 2차로 정밀 안전 진단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15개 유관기관과 함께 아파트 68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58개 단지는 일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한 아파트 10개 단지는 변압기 안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 주민들은 올여름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정전 사고가 언제 발생할지 걱정이 됩니다만 시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안전진단을 해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현재 인천 지역 내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는 모두 680개. 변압기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대부분 관심 밖에 있지만 한 번 고장나면 대규모 정전은 물론 불이 날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특히 25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정전 발생률은 15년 미만의 아파트보다 약 7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압기 상태 수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과부하 우려 시 입주민에게 냉방기기 사용 자제 등 절전 안내 방송 실시로 적정한 부하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여름철 노후 아파트 관련 전기재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점검과 진단, 교육 등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